오늘 아침까지 완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있던 애들을 자,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예. 채취를 시작을 하는데요. 특대 사이즈보다 보니까 지름이 이렇게 크죠. 오. 그래서 얘가 안 떨어, 얘 안 떨어져요. 힘이 어머. 좋아요. 얘도 안 떨어져요. 아니, 아무래도 예. 붙어 있는 이 힘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우. 사이즈가 크니까 어머 안 떨어져요. 약간 척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아니 예. 진짜 이거 보세요. 엄청 크죠? 엄청 싱싱하죠? 네. 완도 전복을 저희가 최상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는 완도하면 다시마, 그 건강한 다시마를 잘 먹고 잘 자란 네. 전복들이니까 예. 정말 실합니다. 지금 작은 사이즈하고 잠깐 거예요.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. 미역하고 다시마 먹고 자라잖아요. 네. 얘는 애기 같고 지금 특대 사이즈는 네. 엄마 같죠? 큰 사이즈로 먹을 게 많고 예 살밥이 톰톰해서 먹을 게 많아서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럼요. 큰 사이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우리 시중에서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 삼계탕에 조금만 들어가도 뭐 황제 삼계탕이네 어. 귀족 삼계탕이네 무슨 탕이네 이렇게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. 자 오늘은 저희가 방송 끝남과 동시에 채취해서 해수를 넣어서 네.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을 약속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조개처럼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게 살살살살 예 이렇게 몇 번 해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서 요 상태로 개우 지금 보이죠? 이 개우는 서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이 안에 얼마나 좋은데? 예, 액기스래요. 그러니까 전복이요. 우리 먹잇감이 다시마하고 미역이다 예, 미역이잖아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얘가 액기스니까 이거 네. 버리지 마시고 요 상태로 해서 서로 이거는 그냥 네. 나누어서 드세요. 그럼요. 그리고 이만 이렇게 살짝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커서 먹을 게 많아요. 예. 아니 사실 진짜 이 정도면 한 마리를 한 분이서 다 드셔도 네. 넉넉한 사이즈 벌써 이 두께감이 다릅니다. 네. 몇 번 이렇게 한 두세 번 칼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먹을 게 많아요. 이렇게 해서 옮겨갈게요. 이렇게 해서 이대로 예, 옮겨갈게요. 어머머머 아니 먹을 거 진짜 많죠? 아니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젓가락으로도 못 집어요. 이거는 무슨 전복 스테이크예요. 전복 스테이크. 이렇게 하나 이 사이즈 좀 보세요. 옆으로 이 사이즈 와 두툼하니 뚱뚱하니 네. 제가 양보할게요. 방송 전에 사실 좀 많이 먹어서 제가 별명이 전복 귀신. 어머. 네. 어때요? 이거는 싱싱하고 완도산이라서 완도 전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맛. 바다 내음이 그득. 아니 어쩜 이렇게 싱싱하고 오독오독.